이 세상 모든 보기 플레이어들을 위한 특급 레슨 정수라 프로의 보기 탈출.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네. 드라이버 티샷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페어웨이에 보낼 수 있는지 그걸 네. 저희가 연습을 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 경사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정확한 샷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정프로님께 배워보고 제가 또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출발하실까요? 네. 출발! 저희가 지금 오르막, 발끝 오르막에 지금 공을 놔놨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샷을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발끝 오르막 상황일 때는 또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클럽 선택을 한 클럽 더 넉넉하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립을 이렇게 조금 내려 잡으시는 거예요, 짧게.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는 이제 가파른 스윙이 아니라 완만한 스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상체를 숙이지 마시고 예. 조금 이렇게 세워주세요. 완만한 스윙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예. 체중의 이동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제자리에서 회전으로 쳐주시는 겁니다. 네, 프로님. 저희가 지금 발끝 내리막에 와 있는데요. 네. 저기 보이는 이제 그린으로 그 샷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샷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발끝 내리막 라이에서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예. 의자에 앉듯이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의자에 앉듯 셋업을 취한다. 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예. 예. 공 위치를 한 개 정도 우측에 두고요. 예. 팔로만 스윙하듯이 간결하게 스윙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 자 이렇게 슬라이스 라이이기 때문에 예. 왼발을 손가락 하나만큼 뒤로 빼주시면 공이 많이 우측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왼발 오르막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샷을 해야지 정확하게 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왼발 오르막에 공이 놓여 있을 때는 네.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네. 어깨를 지면의 경사에 맞게 맞춰주시는 겁니다. 어깨를 지면과 평행하게 맞춰준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목표한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네. 스윙을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왼발 오르막이라고 위축되지 말고 스윙을 네. 끝까지 해줘야지 거리를 보낼 수 있다. 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공이 치고 나면 드로우가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측으로 셋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엔 왼발 내리막에 이렇게 와 있어요. 네. 경사가 좀 심한데 이런 곳에서는 샷을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게 좀 보낼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왼발 내리막 경사에서는 네. 공을 하나 정도 우측에 놔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공을 보다 좀 일찍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예. 이런 내리막 라이에서는 공을 띄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면을 이용해서 하향 타격을 하듯이 쳐주시면 됩니다. 이게 하향 타격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여기서 공을 띄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 내리막이니까. 네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은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얼리 코킹을 해주시고 네. 다운스윙을 좀 낮게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스윙은 간결하게, 코킹은 일찍, 그리고 팔로우스루는 낮게 이렇게 해야지 보다 정확하게 내리막에서 샷을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또 연습을 해보고 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